듣고 듣는 복합 우리 서영우 씨의 노래였습니다. 우리 서영우 씨가 워낙 어떤 노래를 틀어놔도 워낙 잘 소화를 해주시고 잘 부르시니까 우리 감독님이 그냥 큐 하신 것 같았어요. 네, 당황하셨나요? 네, 아는 노래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몰랐어요. 네. 아, 너무나도 멋진 우리 서영우 씨의 무대였습니다. 여러분 좋으시죠? 네. 마음이 진짜 깨끗해진다고 해야 되나요? 힐링되는 느낌. 감사합니다. 아니 우리 서영우 씨 노래는요 정말 명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좋아좋아도 들으셨지만 혼자가 아닌 나도 있고요.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노래들 많은데요. 그 중에서 우리 서영우 씨가 유난히 나는 이 노래가 좀 애착이 간다 하는 노래가 있을까요? 사실 혼자가 아닌가 말씀해 주셨는데요. 제가 원래는 혼자가 아닌가를 안 부르려고 했었거든요. 저 너무 좋아하는데요. 네, 원래 제가 발라드, 재즈 발라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나라가 굉장히 동요같이 느껴졌어요. 그래서 안 부르려고 했었는데 안 불러서 큰일 날 뻔했죠. 그럼요.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죠, 네. 근데? 정말,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요. 많은 분들의 앞으로 또 이야기들을 제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앞으로 또 좋은 노래들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계획 있으신가요? 네, 아마 10월 중순쯤에 새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. 준비하고 있고요.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. 네, 계속해서 힐링되는 무대 부탁드려도 네. 될까요? 네, 저에게 제 2의 인생을 살려준 노래는 혼자가 아닌가 합니다. 너무 좋아합니다. 여러분.